relationship. You don't really care about us. No matter what you say, no, you don't really care about us. About us. About us. No, you don't really care about trust. About trust.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이제 곧 3월이잖아요. 봄이 막 스물스물 다가오는 시기라서 그런지 미지근한 톤들이 많이 보이고 원핑크만 계속 보이니까 우리 또 쿨톤들은 조금 섭섭한 시기잖아요. 근데 페리페라에서 우리 쿨톤들이 환장할 만한 컬렉션들을 출시했어요. 러쿨 하면 또 저 숙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들로 아주 러블리한 감성의 핑크코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제 최근 릴스나 쇼츠 영상을 보시고 저희 요즘 청순청순 핑크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무드대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무드핏 커버 쿠션으로 피부를 깔끔하게 연출해볼게요. 입자가 작고 프라이머를 혼합한 제형이라서 피부를 블러 처리한 듯 예쁘게 만들어줘요. 이 쿠션을 조금 더 예쁘게 발라주려면 저는 이렇게 가볍게 쓸면서 가로모공, 세로모공을 이렇게 메워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듯이 터치해주면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커버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눈에 띄는 큰 트러블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피부가 아주 깔끔하게 표현돼요. 그리고 페리페라 브이 블렌딩 스틱 그레이쉬 쿨 컬러로 얼굴 윤곽 음영을 줄게요. 노란기가 없는 애쉬 브라운 컬러라서 쿨톤에게 딱 어울리는 컬러인데 이걸로 먼저 아이홀즈 콧대랑 코끝 음영부터 음영을 넣어주고 이 쉐딩 스틱이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고 여기 뒤에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베이스 깔아준 게 하나도 안 밀리고 예쁘게 블렌딩 돼요. 얼굴 외곽에도 음영을 줘서 얼굴 여백도 줄여줄게요. 발색이 은은한 편이고 블렌딩이 잘 되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마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V쉐딩 라이트톤이랑 미드톤 컬러로 블렌딩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게요.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밝은 컬러부터 넓은 영역으로 음영을 주고 광대 커버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항상 해주고 있고요. 헤어가 있는 쪽부터 꼼꼼하게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음영 준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가 있거든요. 진한 컬러로 얼굴 가장 바깥쪽에 더 얼굴이 또렷해지도록 음영을 줄게요.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게 쓰여지면 안 돼요. 그리고 파우더로 광이 돌면 안 예쁜 부위에만 살짝씩 터치해줄게요. 저는 이 눈썹 뾰족 위에가 빛나면 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안 예쁜 광. 그리고 이 콧대 옆에. 그리고 팔자주름 쪽에. 여기는 잘 번지는 분들 계시죠? 여기 언더 쪽 파우더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눈썹도 그레이시한 컬러로 쿨한 느낌을 이어가 줄게요. 저는 눈썹에는 부드러운 느낌을 더 주고 싶어서 애쉬 브라운 컬러를 애용하고 있는데 흑발에 좀 더 자연스러운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컬러 사용하시면 브라운 느낌 없이 부드러운 그레이 눈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제품 사용하시면 좋아요. 눈썹 모양은 이렇게 제가 요즘 꽂힌 얇은 세미아치 형태로 그려줬고요. 이제 페리페라의 새로운 핑크 컬렉션들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바로 나이 페리 프렌즈 컬렉션이에요. 이 패키지 속 캐릭터들이 굿즈로도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 컬렉션에는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잉크 무드 글로이 밤,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 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랑스러운 쿨핑크에 딱 맞는 러블리한 컬렉션이죠. 먼저 팔레트 사후 쿨블러쉬는 섀도우, 블러셔, 하이라이터가 다 들어있어서 팔레트 하나로도 메이크업을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하트를 기준으로 좌우가 좌측은 딸기우유빛 라이트톤, 우측은 뮤트무브톤으로 다른 무드라서 두 가지의 색다른 룩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뽀용한 라이트톤부터 차분한 뮤트톤 다 호환 가능하고 음영 컬러랑 아이라이너 컬러, 글리터도 들어있어서 웨어러블 하면서도 활용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또 하트 타정 외곽 쪽은 쨍하지 않은 핑크빔 하이라이터, 안쪽은 무펄핑크 블러셔라서 섞어 바르면 아주 쿨한 펄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1호의 핑크 컬러보다 더 쿨한 구성이라서 여쿨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 컬렉션 속에 또 치크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또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시멜로우 컬러로 눈 전체에 뽀얀 연핑크빛을 입혀줄게요. 언더 애교살 밑에까지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베베와 핑크 튜튜를 섞어서 좀 더 쿨한 핑크 컬러를 얹어주고 은은한 실버 펄로 포인트도 들어가게 해줄게요. 그리고 모브 브라운 컬러의 코 지역으로 눈 밑에 음영을 주고 삼각존에도 음영을 줄게요. 제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거기서 메이크업 받고 올렸던 쇼츠 영상에서 메이크업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때도 되게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받았었거든요. 삼각존 부분은 더 진한 컬러로 안 채우시고 딱 이 정도 음영 컬러에서 끝내주셨었어요. 밑트임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일자로
잔량으로 눈 앞머리까지 가져오고요. 뒤에 쪽도 눈 꼬리 쪽 음영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그럼 벌써 지금 눈 음영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음영이 들어가도 약간 은은한 느낌이 남아있어야 돼요. 눈 꼬리 쪽 음영은 이눈 끝쪽이 제일 진하고 자연스럽게 눈 가운데까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들어갈게요. 제가 그때 받았던 메이크업 샵에서는 이렇게 붉은 컬러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블러셔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요즘에 블러셔를 이렇게 눈 밑에서부터 강조한 방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붉은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짙은 쿨 브라운 컬러의 컴포트로 아이라인 그릴 곳에 라인 영역을 먼저 잡아줄게요. 얘는 눈매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여기 끝 지점에서 가로로 살짝 슉 빼줬고요. 그리고 핑크 베이스에 오팔펄이 들어있는 글리터 섀도우 데이드림으로 눈두덩이에 반짝이는 포인트도 넣어줄게요. 이제 슈가 트윙클 아이 듀오 스틱으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6호 슈어 블러링은 웜톤 추천 컬러인 살구빛이고 저는 쿨톤 추천 컬러인 7호 핑크 린넨을 사용해줄 거예요. 먼저 컨실러 부분 쪽을 사용해줄게요. 그때 샵에서도 이렇게 컨실러를 애교살에 사용해주셔서 정말 뽀용한 느낌이 강조되도록 해주셨거든요. 벌써 갑자기 토끼상이 된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슈머펄 스틱을 바로 사용해 줄 건데요. 컬러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랑 어우러져서 핑크빛 슈머펄이 애교살 볼륨을 살려주면서 오팔 글리터가 화사하게 빛나게 만들어줘요. 애교살 컬러도 핑크빛이 낭낭하게 생기면서 입체감도 생기니까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부드럽게 소프트한 블랙 컬러로 발색되는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속눈썹, 점막이랑 사이를 메꿔준 다음에 너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아까 그렸던 라인대로 그대로 빼줄게요. 제가 평소에 그리는 것보다는 내려 그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 완전 내려 그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딱요 정도로. 그리고 다시 컴포트 컬러로 아이라인 스머징을 시켜주고 지속력도 높여줄게요. 그리고 포즈허그 컬러를 눈 끝에 음영을 살짝만 더 진하게 음영을 좀 맞춰주고 여기 언더 있잖아요. 삼각존 쪽부터 애교살 밑에까지 여기 부분도 아주 소량으로 살살만 터치해 줄게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 음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절대 진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심하게 얼룩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섀도우 자체가 되게 은은한 발색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얼룩질 걱정 없이 블렌딩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아래로 바짝 찝어주고 바이유 가닥 속눈썹 90, 11mm 세 가지를 섞어서 붙여줄게요. 샵에서도 딱이 W자 모양 속눈썹을 이렇게 붙여주셨었거든요. 이게 딱 샵에서 연출해주는 가닥 속눈썹 연출하기도 편하고 과하지 않고 예뻐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로 붙여준 속눈썹을 쓸어주면서 뭉쳐줘요. 그리고 집게로 모양을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잘 보이게 발라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닥가닥 뭉쳐줄게요. 그리고 한번더 뭉쳐준 가닥을 마스카라로 쓸어주고 이렇게 샵에서 붙여준 듯한 완벽한 속눈썹을 만들어줬으면 치크를 사용해줄 건데요. 신제품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는 이전 말티즈 컬렉션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 컬러로 함께 돌아왔어요. 뽀얀 퓨어블루 컬러와 핑크 컬러 조합에 1호 구름 속 생기핑크, 페일 라벤더 컬러와 코랄 컬러 조합에 2호 발그레한 비치, 코튼 베이지 컬러와 로즈 브라운 컬러 조합에 3호 무드 충전 로즈가 있고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 단독 사용은 물론이고 믹스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치크예요. 오늘은 완전 쿨핑크 메이크업이니까 저는 1호 구름 속 생기핑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 볼게요. 저는 먼저 위에 퓨어블루 컬러를 여기 눈밑 부분이랑 코끝에 코 옆에랑 팔자주름 부분 이 부분에 사용해서 밝혀주면서 입체감을 더해줄게요. 여기 이마 부분도 이렇게 파우더 처리하듯이 안 예쁜 광도 죽여주면서 쿨한 빛으로 확 밝혀주면서 하이라이팅도 넣어줄 수 있어서 너무 꿀템이더라고요. 저는 1호가 제일 좋은 점이 여기 위에 블루톤 화이트 컬러가 있으니까 부위별로 모공 블러 효과도 주면서 톤업도 시켜주기 때문에 부분 하이라이팅 주기에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핑크 컬러를 눈 밑에 가까이에서부터 광대를 감싸주면서 터치해줄게요. 범위는 이 애교살이랑 다을랑 말랑하게 이렇게 코 밑을 내려가지만 않게 넓은 부위로 사용해주고요. 그리고 코 밑에도 이렇게 붉은 느낌이 들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밑에 화이트 컬러랑 믹스해서 더 넓게 블렌딩해주면서 발라줄게요.
뭔가 더 뽀용한 느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하트 타정이 핑크 하이라이터를 믹스해서 볼에 더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더 쿨한 핑크빛이 올라오면서 핑크빛 윤기가 은은하게 돌아서 너무 예뻐요. 여기 광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지금 딱 그때 샵에서 받은 블러셔 메이크업이랑 엄청 비슷하게 잘된것 같아요. 이 윤광 블러셔 느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부분만 사용해서 코끝과 그리고 눈 앞쪽에 포인트를 주고 이마에도 조금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립은 잉크무드 글로이 밤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 제품도 세 가지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8호 쿨쿨 코랄은 코랄에 핑크 한 방울 섞은 소프트 코랄 컬러고, 9호 핑뮬리에는 웜쿨 상관없이 어울리는 딸기 핑크 컬러예요. 그리고 10호 로지아워는 붉은기가 더해져 생기를 살려주고 쿨한 무드를 살려주는 차분한 자줏빛 컬러예요. 저는 9호 핑뮬리에를 먼저 베이스로 사용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쉐딩으로 입술 윤곽을 조금 더 도톰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꼬리도 살짝 올라가 보이게 위로 올려주면서 꼬리 음영을 넣어줄게요. 투명하면서 촉촉하고 맑은 발색이에요. 입술을 오랫동안 촉촉하게 해주고, 뷰리알 같은 광택이라 생기 발랄한 글로이 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딸기 우유 컬러인데도 입술 안이 그래도 살짝 비치다 보니까 색이 안 뜨고 착 붙어요. 특히 저 같은 역 콜라에게 착 붙는 컬러예요. 컬러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살짝 요즘 유행하는 토끼 혀립 같기도 하고. 그리고 10호 로지아워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로즈빛 생기를 더해줄게요. 저는 사실 이 컬러가 제 최애 컬러예요. 차분하니 쌩얼에도 잘 어울리고, 쿨톤 중에도 좀 딸기빛이 떠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이 10호 컬러를 같이 사용해주면 더잘 어울리게 해줄 수 있어요. 입꼬리 쪽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애교살 부분을 조금만 더 강조해서 칠해주면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원하시던 핑크토끼 감성 맞나요? 이렇게 잔머리까지 연출해서 좀 사랑스러운 무드를 극대화시켜줄게요. 이렇게 헤어까지 다 완성해줬어요. 이렇게 페리페라 듀 나이페리 컬렉션을 사용해서 진짜 쿨핑크 메이크업을 해줬는데요. 컬러가 그 쿨톤일수록 더잘 어울리는 저 같은 쿨톤 분들은 정말 단비 같은 제품이니까 꼭 소장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저는 이 팔레트 구성이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신제품 할인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팔레트 밤 치크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장바구니 쿠폰 등으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영 세일 기간에 꼭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고요. 더 자세한 정보랑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기입해 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